콜레스테롤 낮추는 신기한 보리의 효능.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곡물 중 하나인데요. 그 풍부한 영양소와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효능 및 먹을 때 주의할 점 등 보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리가 어떤 음식인지 알아볼게요. 보리는 보리쌀에서 만들어진 곡물로 주로 밥이나 국수 등의 형태로 섭취됩니다. 보리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소화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보리를 사용하여 보리차, 보리빵, 보리죽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리는 전통적으로 많은 문화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건강식품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보리가 몸에 좋은 이유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영양성. 보리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그룹, 특히 엽산, 비타민 E, 마그네슘인 등, 그리고 항산화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영양가가 높습니다. 소화에 도움.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보리차나 보리죽은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 위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 보리는 낮은 글리코겐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감소. 일부 연구에 따르면 보리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 강화. 보리에 함유된 항산화물질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보리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포함되어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보리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보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주의하십시오. 식이섬유 과다 섭취.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함으로 과도한 섭취는 소화곤란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먹는 경우 소량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칼로리와 포만감. 보리는 건강에 좋지만 과도한 섭취는 칼로리를 높일 수 있으며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여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 방법. 보리를 조리할 때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삶거나 증류수를 통해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리를 소화하기 쉽게 하기 위해 잘 씻어내고 삶아야 합니다. 가공식품 주의. 보리를 가공한 제품을 선택할 때는 식품 성분표를 확인하여 고지방, 고당류, 고나트륨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약품과 상호작용. 만약 특정 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한 후 보리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식재료든 마찬가지지만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보리를 섭취하면 보다 안전하고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보리 보관법과 손질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관법부터 알아볼게요. 건조한 장소. 보리를 보관할 때는 습기가 없고 건조한 곳이 좋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밀봉용기. 보리를 보관할 때는 밀봉용기나 밀폐 가능한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기. 보리를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은 보리의 신선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 보리를 보관할 때는 상온에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는 보리의 신선도를 해칠 수 있으므로 냉장보다는 상온이 더 좋습니다. 보리의 손질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세척. 보리를 손질할 때는 먼저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불순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취사. 보리를 취사할 때는 적절한 양의 물을 넣고 중간불에서 끓여주세요. 일반적으로 보리는 끓는 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삶아야 합니다. 삶는 시간은 보리의 종류나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조. 삶은 후에는 보리를 건조시켜주세요. 건조한 보리는 보관하기 쉽고 오랜 기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관법과 손질법을 준수하여 보리를 적절히 다루면 보다 맛있고 건강에 이로운 식재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리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선도 확인. 보리를 구매할 때는 가능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에 곰팡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표나 포장 날짜를 확인하여 최대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포장 상태 확인. 보리를 구입할 때는 포장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포장이 훼손되거나 손상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밀봉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하여 보리를 구입하면 좀 더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리를 이용한 요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보리죽. 보리를 씻은 후 물에 적당량을 넣고 삶아 부드럽게 익힙니다. 보리가 삶아지면 우유나 물을 넣고 끓여죽의 농도에 맞추어줍니다. 간단한 버전의 보리죽에는 설탕이나 소금을 넣어 맛을 조절할 수 있고 고기나 채소를 추가하여 영양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보리 샐러드. 삶은 보리의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아서 만든 샐러드입니다. 보리에는 토마토, 오이, 당근, 양파, 파프리카 등을 섞어주고 식초나 올리브오일,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어 샐러드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리 스튜. 보리와 채소, 육수를 함께 끓여서 만든 스튜입니다. 보리와 채소를 넣고 육수를 부어 끓이고 간장이나 허브로 간을 맞추어 드실 수 있습니다. 보리 리조토. 보리를 볶아 만든 리조토로 대체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보리를 볶은 후 육수를 부어 끓여 부드럽게 삶은 다음 버터나 치즈를 넣고 간을 맞추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리빵. 보리가루를 이용하여 보리빵을 구워도 좋습니다. 보리가루를 밀가루와 섞어 반죽을 만들고 구워주면 부드럽고 건강한 보리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보리를 활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보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영양도 풍부하고 건강에 도움되는 보리밥 먹을 때 섞어서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